4년 동안 준비한 바둑올림픽, 제8회 응시배 세계바둑선수권 대회입니다. 결승 5번기 참고 목진석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박정환 구단이 4년 만에 다시 우승컵에 도전을 했는데요. 상대인 탕웨이싱 선수와 1대1 스코어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 두 판의 바둑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이 1, 2국을 같이 동행을 해서 박정환 구단과 지켜봤는데요. 네. 박정환 구단의 대국을 지켜봤는데 가장 긴장됐던 이 1, 2국 이었고요. 사실 내용 면에서는 박정환 구단 약간 위태위태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네. 1국에서도 아주 어려운 바둑을 역전승을 거뒀고 2국에서는 사실 거의 완패에 가까운 내용이었거든요. 하지만 이 3국 오늘 도어지는 바둑이 정말 중요한 것이 지금까지 역대 응시배에서는 3승 1패로 우승한 기사가 많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승리하는 기사가 정말 중요한 고지를 점령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 두 기사의 대결에서는 100번을 쥐고 승리한 이 기사가 많았거든요. 네. 근데 박정환 구단이 이 중요한 3국에서 100번을 쥐었다는 것이 좀 기분 좋은 출발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결승 5번기긴 하지만 얘기를 듣고 보니까 오늘 봐도 더 마음을 졸이면서 관전을 네.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응시배 대회 정보부터 함께 살펴보시죠. 영창기 기금회가 주최 주관하는 응시배 세계바둑선수권 대회 우승 상금은 40만 달러입니다. 이 제한 시간이 가장 독특한 기전으로 알려져 네. 있는데요. 제한 시간이 3시간이 주어지고 3시간을 다 쓰게 되면 벌점 2점. 예전에는 지난 응시배까지는 3시간 30분 그리고 30분당 두 집이었는데요. 네. 두 점이었는데 이번 대회부터 좀 바뀌었습니다. 조금 더 빠르게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기전이 됐고요. 네. 이 시간 초과당의 벌점 2점 정말 크게 느껴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이 중반 또 후반으로 갈수록 좀 미세한 바둑이라고 한다면 초읽기에 대한 압박보다 이 시간에 대한 압박이 훨씬 더 큽니다. 네. 자, 오늘 속도감이 있는 응시배를 관전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두 달 만에 재개된 결승전입니다. 1국에서는 박정환 구단이, 2국에서는 탕웨이싱 구단이 가져갔죠. 네, 1국은 박정환 구단이 정말 집념의 역전승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그런 역전승을 거두어냈고 2국에서는 아쉽게도 박정환 구단이 끝까지 최선을 다했지만 미묘한 차이로, 미세한 차이로 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동안 두 판의 바둑 봤을 때 좀 첫 출발이 불안하다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박정환 구단의 바둑을 1국과 2국도 그렇지만 최근의 바둑을 보면 초반에 약간 불안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바둑도 뭐 늘 그렇지만 초반이 중요할 것 같아요. 네. 판을 어떻게 짜느냐가 중요합니다. 뭐 아까 얘기하셨다시피 1국과 2국을 또 동행을 하셨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언론에 공개되지 않은 비하인드 스토리가 굉장히 많으실 것 같거든요. 조금 재미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천천히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정환 구단과 탕웨이싱 구단의 대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제8회 응시배 세계바둑선수권 대회. 네. 응시배 3국은 응창기 기금회 학교에서 벌어집니다. 지금 이 가운데 심판석에 앉아 계셨던 분이 이 대회 창시자인 잉창치 선생의 아들이죠. 네. 잉밍하오 사장, 네, 회장님이고요. 항상 참관을 하시죠. 네. 모습만 봤는데도 제가 더 긴장이 되는군요. 네, 이번 응시배 3국부터의 이 대결은 이 국가대표팀의 유창혁 감독이 동행을 해서 또 힘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탕웨이싱 구단의 100번, 박정환 구단의 100번. 덤이 8점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네. 덤에 대한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이 응시 룰은 덤이 8점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7집 판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제 중국 룰과는 비슷한 부분도 있고 좀 다른 부분도 있지만 이 응시 룰의 독특한 부분 중에 하나는 이 바둑 돌 개수도 정해져 있어요. 네. 흑돌은 181개, 백돌은 180개. 그래서 이 통도 좀 이 자체 내에서 고안한 그런 좀 특이한 통을 쓴 바둑통을 쓰는데요. 그래서 개가법도 전만법이라고 해서 보통 저희는 집을 이제 지어서 뭐 40집 대 뭐 30몇 집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응시룰 같은 경우는 바둑 돌을 자기 통에 있는 돌을 바둑판에 모두 메웁니다. 그래서 네. 마지막에 뭐 흑집이 하나가 남는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개가를 하고요. 뭐 방금 얘기하셨다시피 뭐 그런 점도 다른 룰과 다르고 네. 또 그 안에서의 다 다른 룰도 존재한다고 들었는데 네. 경험을 해보지 못한다면 이 응시배 적응하기가 참 어려울 것 네, 같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미묘한 부분, 또 특히 미세한 부분으로 갔을 때 한국 기사들이 중국에서 시합하거나 또는 응시배 시합을 할 때
약간 손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 뭐 반패를 버티면서 공배를 메운다든지 또는 빅이 났을 때 형태에서 한국과 한집 뭐 다른 부분이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잘 숙지하고 있지 않으면 이런 이 국제대회에 나와서 좀 손해를 볼 수가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그런 점에서 박정환 구단이 결승 3국을 앞두고 이 응시 룰로 네. 연습을 했다라는 네.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국가대표팀 리그전이 있어요. 국가대표팀 리그전은 사실 뭐 탈락과 또 잔류를 결정짓기도 하지만 세계대회 출전 티켓도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1시간짜리 대국으로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치르는데 네. 이 응시배 대국을 앞두고서는 이 3국부터 오늘의 대국을 앞두고서는 박정환 구단이 이 시간 제한 시간을 응시배 이 제한 시간으로 해서 대국을 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지난주였나요? 지난주 수요일부터 한 네 판 정도를 국가대표 선수들과 대국을 했습니다. 네. 김지석 구단, 원성진 구단, 또 신진서 구단 이런 쟁쟁한 선수들과 4판을 이 응시배 제한 시간으로 연습을 하고 지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익숙해져 있을 거예요. 오늘의 네. 이 대국도. 제가 듣기로는 그 4판을 또 다 승리를 거뒀다고 하던데요. 그렇습니다. 박정환 구단이 국가대표팀 리그에서 거의 무적이에요. 네. 지난번 리그, 보통 국가대표팀 리그는 18명, 19명 정도 되거든요. 지난번 리그 17승 1패. 무시무시하죠? 네. 현재 이번 리그가 12판 두어지고 있는데 11승 1패. 근데 재미있는 점은 공교롭게도 그 1패를 같은 기사에게 당했습니다. 어떤 기사일까요? 맞춰보시죠. 글쎄요. 좀 힌트를 주시면 안 될까요? 응시배와 좀 연관이 있습니다. 자, 응시배와 있는 기사라면? 네. 응시배 우승 경험이 있어요. 아, 그런가요? 네. 최철환 구단이네요. 네, 최철환 구단과 지난번 리그에서도 최철환 구단에게 유일한 1패를 나눴고 네. 이번 리그전에서도 며칠 전에 그저께였나요? 네, 최철환 구단과 두어서 최철환 구단이 승리를 했습니다. 네. 자, 여러모로 이번 응시배 결승전을 앞두고 많은 준비를 한 박정환 구단입니다. 네, 사실은 이 응시배 결승을 앞두고 시합에서는 삼성화재배에서도 아쉽게 탈락을 했죠. 탈락을 했고 중국 리그에서도 또 장웨이즈 구단 또 스웨 구단에게 연패를 당하면서 약간 우려스러운 모습이 있었는데 그래도 본인은 그런 시합들보다는 역시 응시배가 가장 중요하니까 컨디션 관리를 나름 잘 한 것 같고요. 네.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느냐가 딱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정말 이 응시배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고 뭐 탕웨이신 구단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탕웨이신 구단도 최근 국내 성적이라든지 갑조리그라든지 또 얼마 전에 삼성화재배에서도 이세돌 구단에게 탈락을 했죠. 다른 대회에서 성적은 역시 뭐 뛰어나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어쩔 수 없는 게 모든 이 자기의 모든 생각과 포커스가 응시배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네. 다른 시합에서 100%를 발휘하기는 어렵죠. 이번에 놓치면 또 4년을 준비를 해야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자, 오늘 초반이 좌상이 소목으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탕웨이싱 선수가 상변을 침입을 했어요. 네, 상당히 이른 시간부터 탕웨이싱 구단이 실리 전법을 사용을 하는데요. 1, 2국도 마찬가지지만 보시면 탕웨이싱 구단은 특히 박정환 구단과 둘 때 극단적으로 실리 전법을 사용을 합니다. 네. 네. 1국도 그랬었고 2국도 비슷한 진행이었고요. 이 백이 늘어서 준 수로는 이쪽으로 막는 수도 있었는데요. 지금 박정환 구단이 늘어서 그냥 흙으로 하여금 상변 실리를 차지하도록 네, 내버려 두고 계속 위에서 놀러가겠다 이런 작전이고 박정환 구단의 최근 바둑을 보면 예전과는 좀 바뀐 느낌이 있어요. 전혀 못 느꼈는데. 그런가요? 약간 중앙 쪽으로 돌이 예전보다는 향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네. 1국도 사실 탕웨이신 구단이 워낙 극단적인 실리로 처음부터 나와서 그렇긴 합니다만 1국도 약간 중앙 쪽으로 돌이 가면서 두터움, 세력 이쪽으로 판을 짜갔고요. 2국도 마찬가지. 그리고 삼성화재배에서 보여줬던 1회전부터 또 8강전까지 계속 보여줬던 바둑들이 보면 좀 불확실한 보석 또는 돌이 계속 중앙으로 가면서 아무래도 돌이 중앙으로 가게 되면 서로 좀 미지의 세계가 펼쳐지잖아요. 네. 유리하다고 해도 그 유리한 크기를 가늠하기도 어렵고
좀 미지의 전투가 벌어지는데 그래서 사실 저는 지켜보면서 왜 이렇게 좀 판을 불안하게 짤까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고 다른 기사들도 그런 의견이 있었는데 네. 요즘에 이런저런 바둑을 좀 시도해보고 있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근데 사실 그 중앙을 좋아하는 기사로 또 우리 목진석 구단을 빼놓을 수 없잖아요. 네. 근데 박정환 구단 정도의 기사라면 보통 이 삼성화재배에서도 상대했던 기사들이 1회전부터 황인송, 샤청군 이런 중국의 어린 기사들인데 사실 좀 이름값만 따지고 보면 좀 쉽게 이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는데 다 고전 끝에 겨우 승리를 거뒀거든요. 초반에 모든 대국이 초반에 좀 고전을 했습니다. 네. 다 초반에 계속 돌이 위쪽으로 중앙바둑을 두다가 고전을 했는데 그래서 좀 쉽게 두면서도 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했지만 본인은 박정환 구단은 나름대로 뭔가 이제 중앙 쪽에 대한 깨달음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런 바둑을 앞으로도 계속 두고 나가고 싶다 이런 뜻인지 오늘도 보면은 뭐 자신의 선택은 아니겠지만 탕웨이싱 구단이 현재 워낙 노골적으로 실리를 차지하고 있어서도 그렇지만 네 박정환 구단이 오늘도 중앙 쪽으로 돌이 갑니다. 네, 중앙을 운영할 때 물론 뭐 프로들 입장에서는 뭐 치열하게 하나하나 세심하게 다 연구를 해야 되지만 네. 좀 잘 운영할 수 있는 방법, 요령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우선 중앙바둑은 항상 실리가 부족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오늘 바둑도 보시면 흑은 뭐 눈에 보이는 실리를 계속 차지해 나가고 있고 백은 당장 눈에 보이는 집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마음이 급해질 수가 있는데 사실 그런 것보다는 이 자신의 두터움, 세력 이런 것을 믿고 경영을 해나가야 되겠고요. 또 약점을 좀 최대한 방비를 하면서 뭐 어느 바둑이든 마찬가지겠습니다만 상대가 노려올 수 있는 열붐, 약점 이런 부분을 잘 이 보완을 하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사실 뭐 제 입장에서 이 정도의 밀어붙이기로 세력이 생긴다면 네. 이 세력을 바탕으로 상대의 돌을 공격해서 잡아야 한다라는 네. 이 생각을 갖게 되거든요. 네. 자 여기까지 벌린 곳까지 1단락이 됐는데 네. 우선 흑은 뭐 상변에서 15집 가까이 되는 실리를 얻었죠. 백은 대세력을 쌓았고요. 탕웨이싱 구단은 작전 아마 이 본인이 원하는 작전이었을 겁니다. 노골적인 실리 작전. 박정환 구단도 본인의 원래 기풍은 아니지만 최근 자신이 두어나가고 있는 트렌드에 맞춰서 두어나가고 있고요. 지금 3-3이 조금 독특한데요. 독특하다기보다는 얼핏 보면은 이렇게 대세력을 쌓아놓고 왜 갑자기 뜬금없이 3-3을 둘까라고 생각을 네. 하실 수도 있는데 넓은 자리도 많거든요. 그렇죠. 뭐 우변으로 간다든지 중앙을 계속 키운다든지 할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부분 중에서 이 세력 작전을 펼칠 때는 약점 또는 열붐을 조심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지금 백에게 있어서 열붐 부분은 이곳입니다. 그 부분도 약하다고 네. 봐야 하나요? 이 부분이 이제 흙이 예를 들어서 이곳에 먼저 돌이 와 있는 경우에는 뭐 붙인다든지 또는 축이 좋을 때 바로 끊어간다든지 네. 이런 부분들이 당장은 아니지만 뭐 착수가 거듭되면서 계속 신경이 쓰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수는 집으로도 안팎으로 20집 가까이 되는 큰 곳이지만 네. 이 약점을 보강하는 의미가 더 큽니다. 여기를 이제 네, 지금과 같이 보강을 하게 되면 이제는 약점을 전혀 신경 쓸 필요가 없죠. 살아있으니까요. 집으로도 크면서 약점을 보강하는 일석이조의 수이고요. 잘 눈에 보이지 않는 수이긴 해요. 사실 이렇게 호방하게 대세력을 쌓고 나서 계속 뭔가 중앙 쪽으로 또는 중앙 쪽으로 돌이 이제 가는 것이 보통의 감각인데 네. 이런 부분은 박정환 구단이 일방적인 그냥 모양바둑을 두기보다는 집으로도 균형을 맞추어 나가면서 이 세력을 급하게 운영하지는 않겠다. 이런 이제 심리를 보여주는 한 수입니다. 네. 또 귀에 안정이 되면서 약점도 보강을 하면서 우변을 침입할 때도 맘놓고 침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탕웨이싱 구단은 높게 두었는데요. 이수와 이수는 일장일단이 있습니다. 지금은 조금이라도 중앙 쪽으로 돌을 보내서 멀리 있긴 하지만 좌변 쪽 백 세력을 견제하겠다라는 뜻이고요. 네, 이렇게 되면 백도 침투하는 것이 당연하고 네. 낮게 두었다면 나중에 어깨 짚는 자세가 이 백은 좋죠. 그것이 흑은 싫었다는 거고요. 보통 이런 곳에서 이제 상대가 여기 날이자 들어오는 것이 사실 신경 쓰여서 여기 두면 흙도 뭔가 붕뜬 것 같고
또 집으로 많이 당한 것 같고 해서 이렇게 두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수들이 단단한 수가 될 수는 있는데 지금은 백에게 벌리는 자세를 허용하기 때문에 좋지 않습니다. 조금 더 타이트하게 백돌을 압박해 가야 할 것 같은데 네. 아, 바로 협공을 하는군요. 네, 지금은 당연한 한 수이고요. 하나 붙여두는 건 악수였을까요? 네, 붙여두는 것도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곳에 먼저 흑돌이 기다리고 있다면 붙이고 무겁게 만든 다음에 날을 짠다든지 네. 상황에 따라서는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은 역시 붙인 다음에는 여기까지는 두어야 사실 붙인 수의 의미가 살거든요. 네. 근데 지금은 백이 먼저 벌릴 수 있기 때문에 붙이는 수도 약간은 불만이었고요. 한 칸이 아니라 날일자네요. 네, 날일자도 배워둘 만한 한 수입니다. 약점을 노출해서 네. 상대가 나와 끊으면 지금 당장 두어가면 어떻게 되죠? 네, 거기에 맞춰서 이 한 점은 가볍게 보고 정작 중요한 본체라고 할 수 있죠. 이 한 점을 가볍게 또 리듬을 타서 자연스럽게 행마를 하겠다 이런 뜻이죠. 사실 이 수로 한 칸 뛰는 수가 일감이잖아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수는 한 칸 뛰는 수잖아요. 근데 한 칸 뛰면은 흙이 아마 계속 쉬어갈 겁니다. 지금 이 방금 두어진 돌이 없는 상황에서요. 그러면 백이 할 수 있는 행마는 계속 이런 식으로 밀어가야 되는데 물론 이 우변 돌 자체는 수습하는 게 어렵지는 않겠죠. 근데 이렇게 밀어가는 과정에서 보시면 백의 세력은 자연스럽게 지워집니다. 네. 그것이 백은 가장 좋지 않은 진행이고요. 지금도 나가서 차단을 할 생각인가요? 네. 지금도 당연한 것이 흙이 나가 끊지 않는다면 밀어야 되는데 네. 아까는 백이 뒤를 밀었지 않습니까? 뭐든지 뒤를 먼저 이 상대를 밀어주면서 행마하는 것은 좋지 않고요. 지금도 마찬가지로 흙이 밀어서 행마하는 것은 아주 좋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날일자 그리고 나와 끊는 수 같은 맥락에서의 당연한 이 수순들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변에서의 진행은 듣고 보니 외길 진행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네. 자, 자연스럽게 호구치는 자세가 나왔죠. 이 한 점은 뭐 나중에 상황에 따라서는 버려도 되고 또 주위가 두텁다면 움직여서 상대를 괴롭힐 수도 있고 백의 입장에서는 아주 가벼운 돌입니다. 가볍지만 나중에 또 무시무시한 폭탄이 될 수도 있는 돌. 반대로 흑의 입장에서는 언제든지 잡을 수는 있지만 또 잡자니 이 한 수를 들여서 잡자니 크기가 크지 않고 네. 또 가만히 놔두자니 움직이는 것이 항상 신경 쓰이고 이런 백의 입장에서는 좀 즐거운 거죠. 아마 계속 호시탐탐 노릴 겁니다. 이 돌의 준동을요. 얘기를 듣고 보니 백이 좀 재밌는 흐름인가요? 뭐 저는 기풍 탓인지 몰라도 네 역시 중앙 네 흑의 돌이 너무 이른 시점부터 이 상변에서 2선 쪽 3선 2선으로 집을 짓지 않았습니까? 네 유불리를 논하기는 좀 이른 국면일지는 모르겠지만 뭐 저보고 선택하라고 한다면은 백을 잡고 싶고요. 이게 뭐 박정원 구단이 백이라서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네. 지금도 이 한 수는 당연해 보이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대세점입니다. 사실 이런 수로 여기 지키는 것도 눈에 들어와요. 이런 수도 지키면 하변 쪽 실리가 착실하죠. 하지만 뭐 백이 움직일 수도 있고 백이 이 자리를 온다고만 이 가정을 하더라도 네. 이 중앙 쪽 모양이 어마어마하게 커집니다. 서로 우변 쪽에서 수순들을 진행하고 있지만 계속 견눈질로 이 세력의 가능성을 어떻게 견제하느냐, 또 백은 어떻게 키워나가느냐 이런 것들을 계속 염두에 두고 있을 테고요. 여기서의 백의 행마가 잘 안 떠올랐는데 네. 지금은 어깨 짚는 수가 있군요. 네, 어깨 짚는 수도 방금 말씀드린 이 흙이 이 집을 짓는 수를 견제를 하면서 이 수로도 역시 쉽게 둔다면 한 칸 뛰는 것이 가장 쉽죠. 이렇게 네. 두면은 뭐 언젠가는 연결이 되겠지만 언젠가 연결이 되기 전에
대기 세력이 다 깨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계속 바깥쪽으로 탈출을 하는 것보다는 부분적으로 안정을 취하는 것이 낫다 이렇게 판단을 했죠. 1, 2국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초반이 괜찮게 흘러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데요. 네. 탕웨이싱 무단이 이 응시배 결승에 올랐을 때 아마도 1국이 펼쳐지기도 전이었을 겁니다. 박정환 구단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할 때 약점이 없다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결점 뭐 거의, 네, 거의 네. 대부분의 기사들이나 바둑계에서 잘 알려졌고 그래서 약점이 없다라는 말을 하면서 중국어로는 이제 뭐 약간 표현이 다르지만 뭐 그러니까 약점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약점이 없다면 내가 약점을 만들어내서라도 거기 찔러가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만큼 이번 결승에 대한 각오, 포부 이런 것이 남다릅니다. 탕웨이싱 구단도. 그 박정환 구단의 유일한 약점이라고 생각한 게 어떻게 보면 탕웨이싱 구단 입장에서는 일단 실리를 차지하게 된다면 네. 박정환 구단이 좀 흔들릴 것이다. 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런 전략이 어떻게 보면 1국, 2국에서는 초반 부분에서 좀 잘 풀렸던 것 같아요. 네. 아, 지금 놓여진 두 수를 보시죠. 저는 오전 대국에서 가장 놀랐던 수가 사실 2수였거든요. 사실 지금 초반부터 2선, 3선으로 돌이 가고 있긴 하지만 사실 2수는 어찌 보면은 너무 눌린 느낌이잖아요. 상대가 지포하는데 그대로 고분고분 예예 하면서 다 받아준 느낌이잖아요. 네. 저는 이 날일자 둔수가 만약에 제가 가르치는 학생이 여기를 두었더라면 예 이 녀석아 어떻게 초반부터 여기를 이곳에 돌이 가느냐라고 혼을 냈을 반수인데 또 탕웨이싱 구단이 두었으니까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저라면 여기보다는 뭐 당장 이 좌변 쪽에 두텀 뭐 중앙 쪽을 중앙 모양 깬다든지 하는 수법을 생각을 했을 것 같은데 하지만 이게 또 탕웨이싱 스타일이니까요. 그에 비해서 우선 박정환 구단의 행마는 시원시원합니다. 눈 먹자, 눈 먹자. 예. 갈라지는 수가 네. 있을 것 같거든요. 날일자 정도 가면. 그렇죠. 날일자를 가면 지금 이렇게 째는 것은 흙도 같이 째게 되면 네. 백은 뚫고 나갔지만 이러고 흙이 하나 지켜두면 사실 백이 좀 더 많이 다쳤습니다. 세력이 많이 깨졌죠. 이렇게 두면 이제 바로 나와 끊어서 하나 막아두고 괜찮을까요, 백이?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두었다고 가정을 할 때요. 네. 흙도 사실 모양이 좋지가 않거든요. 약점이 뭐 바로 이렇게나 이렇게 지켜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대고 백이 안에서 살 수만 있다면 이제는 좌중앙 쪽 모양이 어마어마하게 깊어집니다. 네. 골이 깊어지고 또 이쪽 움직이는 수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런 전투라면 충분히 할 수 있다. 흙이 감히 여기를 찔러오기는 흙도 상당히 모험이 뒤따르기 때문에 두지 못할 것이다 라는 판단이고요. 이 백의 형태가 어느 정도 직 모양을 만들 수 있는 형태가 되어 있는 거군요. 네. 탄력이 있습니다. 여기도 날일자 가고 두면은 이제 후수한 집이 마련이 되어 있고 이 수도 보시면 그냥 정말 단단하게 두죠. 그곳을 네. 제압하나요? 여기를 두지 못한다면 결국 어딘가 다른 곳을 두면 이 한 점이 움직였을 때 역시 이 한 점이 폭탄으로 변한다는 거죠. 네. 이 수로도 사실 격언 중에 중간으로 한 칸 뛰면 약수 없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사실 어깨 짚은 수로도 한 칸 뛰는 수가 가장 무난했고 처음에도 날일자로 한 칸이 먼저 떠오르고 이 수도 한 칸이 나쁜 수, 격언대로라면 나쁜 수는 아닌데 지금은 역시 두 대국자 모두 행마는 여기에 하고 있지만 마음은 중앙 쪽에 가 있습니다. 자, 하나 더 지켜두네요. 여기까지 이쪽 침투에서부터 시작돼서 여기 백이 지킨 곳까지 왠지 백의 행마가 좀 더 활발한 느낌을 주고요. 흙은 이수라든지 지금 이수 약간 제자리 걸음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네. 지금 눈에 보이는 집은 흙이 아직도 세어보면 많겠습니다만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또 나중에 백이 이득을 볼 수 있는 여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백이 조금이라도 활발하지 않을까 싶어요. 또 막상 2, 3선으로 열심히 달려서 실리를 챙겼는데 네. 세보면 몇 집 안 될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근데 또 2선이죠. 지금 탕류라고 해야 될까요? 이 자리는 그래도 선수가 되니까
받아달라는 뜻이고요. 네. 지금 여기를 둔 이유는요. 지금 백이 받아준다고 해도 막혀는 있습니다. 단수가 언제든지 선수잖아요. 네. 그런데 이견을 해두어야 나중에 붙여서 이 안에서 살자고 하는 맛을 노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견을 해두지 않았을 경우에는요. 백이 예를 들어서 여기를 먼저 결정을 해두고 이 돌이 없을 때는 이쪽으로 단수 치는 수가 상용 수법입니다. 여기를 단수 쳐서 있게 하면 네. 이 돌이 지금 없을 때요. 여기 한 칸 뛰어들어오는 거가 이제 수가 남아있어서 뒷문이 열려있죠. 그런데 이쪽으로 단수 치고 나갈 수가 있는데요. 네, 막고 이렇게 정리를 하게 되면 깔끔하게 막혔습니다. 네. 뒷문이 확실하게 막혀있죠. 그렇다면 여기 울타리를 짓는 순간 다 집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울타리가 쳐지기 전에 이 교환을 해서 조금이라도 흠집을 남겨두자 이런 뜻이었고요. 박정환 구단이 또 한 번 손을 뺐습니다. 네. 여기서 행마는 눈목자, 눈목자, 눈목자 이 수까지 중앙으로 훨훨 날아다니는 듯한 수인데 오늘 정말 시원시원한 행마 네, 많이 시원시원하네요. 보여줍니다. 아 근데 이런 수는 사실 배짱이 없이는 둘 수가 없거든요. 아 그런가요? 당장 여기를 흑이침투에 들어오면 집으로 상당히 큰 수를 놔두고 여기를 둔다는 것은 자신감이 있지 않으면 이렇게 두어도 충분히 바둑을 꾸려나갈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없으면 둘 수가 없는 수입니다. 네. 역시 탕웨이싱도 그 자리에 왔고요. 한 어깨 정도 짚은다면 네. 중앙 손바닥 하나 들어갈 것 같거든요. 네, 손바닥은 들어가는데 손바닥 가지고는 박정환 구단이 만족을 못할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이 수의 의미는 여기 나가는 수를 노리는 것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네. 단수 치고 이 수가 없으면 장문으로 잡혀요. 장문으로 잡히는데 지금 여기가 있기 때문에 단수 치고 또는 뭐 이쪽으로 단수 쳐도 되네요. 네. 이쪽으로 단수 치고 나갈 수가 있거든요. 얼핏 보면 되는 것 같은데 축도 지금은 백이 유리하니까요. 근데 반대로 장문도 안 되는 건가요? 이쪽 장문도 나가고 나가게 되면 아. 흑투점이 먼저 걸리니까요. 근데 이 수는 착각하기 딱 쉬운 게 여기를 두면 이 수도 아니고 또 이 수도 아니고 이렇게 장문 씌운 수가 있습니다. 멀찌감치서. 너무 먼 거 아닐까요? 멀긴 먼데 이 먼 장문에 백이 꼼짝을 할 수가 없게 돼 있네요. 지금은 가만히 나간다면? 나가면 막고 막고 여기까지는 뭐 나갈 수는 있는데 네. 이쪽 탈출구는 막혔죠. 이쪽으로 나와야 되는데 네. 한 칸 뛸 수는 없는 노릇이고 이렇게 두어도 단수 치고 네, 몇 발짝 못 갑니다. 끝까지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네. 두고 나와도 이쪽으로 있게 되면 다 잡혀버려요. 아, 백이 자충이군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씌우는 수가 좋아서 보통의 경우에는 입구자가 좋은 맥일 수도 있는데 받아주면 젖히는 수가 나오니까요. 네. 지금은 또 단수 치고 이쪽으로 축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바로 안 되는군요. 네, 나가는 수는 당장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럼 중앙에 두 칸이 한 점 나가는 걸 노린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네. 나중에 뭐 이렇게 두는 수, 좀 강하게 둔다면 이런 수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받아주면, 고분고분 받아주는 수, 뭐 실전에는 등장하기 어렵겠지만 네. 이렇게 두면은 이제는 당장 끊는 수가 있어서 흑이 이 두 점을 제압을 할 수가 없거든요. 자, 삼선으로 강하게 붙여갔죠. 역시 어깨 씌우는 수는 아니었네요. 어깨 짚으면 서로 쉬워요. 서로 쉬운데 아무래도 백의 입장에서는 이 두 수와 이 두 수는 흑이 집으로 뭐 손쉽게 이득을 보았기 때문에 지금은 변화를 일으켜서 다 온통 주위가 백의 천지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난다면, 전투가 일어난다면 마다할 필요가 없다. 이런 것이 이제 백의 생각이고요. 예상했다시피 바둑은 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그 좀 기사를 보다가 놀란 부분 중 하나가 중국 상하이행에 탑승한 박정환 구단의 손에 네, 책이 네. 네. 그 책이 제목이 뭐였죠? 사활책이 아니라 네. 심리학 서적이었어요. 네. 뭐 생각이 너무 많다 뭐 이런 책이 나는 생각이 너무 네. 많아라는 네, 맞아요. 저도 오늘 기사를 읽었는데 네.
이 분명히 1, 2국 때는 제가 분명히 봤어요. 사활책을 풀고 있었거든요. 비행기 안에서. 늘 항상 사활책을 들고 있거든요. 네. 와, 역시 중요한 승부는 중요한 승부가 봅니다. 뭔가 마음을 다스리려는 듯한 네. 네. 그런 의도가 보이는데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아, 박정환 구단이 좀 달라졌구나라는 네.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이 정도 승부면 정말 일생일 때 큰 승부면 당장 뭐 사활 문제 몇 문제 풀고 기본 뭐 몇 판 더 나보는 것보다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느냐가 정말 승부에 있어서 더 중요하잖아요. 뭐 원래 하던 대로만 한다면 사실 탕웨이신 구단과는 조금 차이가 난다. 네. 뭐 랭킹적으로도 그렇고 상대 전적도 그렇고. 네. 대부분의 평가가 그렇죠. 뭐 박정환 구단이 이제 평소의 기량만 발휘를 한다면 뭐 충분히 우승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대부분의 평인데 박정환 구단이 지금까지 이제 세계대회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면 왠지 큰 승부에서 조금 이제 지금까지는요. 앞으로는 점점 이제 믿음직해지고 하겠지만 지난번 응시배에서 지난 대회 응시배에서의 이 패배라든지 뭔가 큰 승부에서의 좀 멘탈적인 부분 그런 부분이 좀 더 보완이 된다면 점점 더 훨씬 더 무서운 기사가 될 거고요. 네. 탕웨이신 구단은 또 올해 국내 성적은 정말 본인의 표현이 참담하다는 표현을 표현을 쓸 정도로 좋지 않았습니다. 지금 그런, 랭킹도 16위예요. 네. 그런데도 응시배 결승 또 다른 세계 대회에서도 중요한 대회에서는 또 잘 이기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제가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는 뭐 탕웨이신 구단이 한국 이 바둑계에서는 좀 이제 좀 부정적인 시선이 많기는 하지만 제가 느꼈을 때는 정말 이 멘탈이 강하구나 정말 정신적인 부분이 강하다고 느꼈던 것은 1국에서 정말 뭐 억울하기 짝이 없는 역전패를 당했음에도 2국에서 훌륭한 내용으로 승리를 거둔 부분에서 아 이렇기 때문에 탕웨이신 구단이 계속 세계대회에서 성적을 내는구나 네. 이런 걸 느꼈거든요. 인정을 해야 될 부분입니다. 큰 승부에 강한 표현인 것 같아요. 네. 자 좌변 쪽 변화가 이어지고 있는데 언제 이렇게 된 건가요? 네. 이 3선을 붙이고 2선을 붙인 수는 최강수입니다. 백은 뭐 차단을 해서 어떻게 돼서든 흙을 가두어 두고 추궁을 하겠다라는 뜻이고 흙이 지금 여기를 붙여가면서 변신을 꽤 했어요. 네. 지금도 이제 이쪽을 단수를 치게 되면 나가는 것은 2선 느는 수가 선수잖아요. 그래서 뭐 잡을 때 두 점을 잡을 수가 있기 때문에 백이 나가는 수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흙도 좌변 쪽에서 안정을 하고 또 대신 백도 지금까지는 좀 모호해 보였던 이게 집인가 아닌가 공백인가 모호해 보였던 것이 이수와 더불어서 거의 이제 집으로 굳혀져가는 느낌이죠. 이렇게 되면 서로 불만은 없어 보입니다. 누구의 판단이 맞느냐만 지켜보면 되겠네요. 네. 지금 진행되는 수순들은 점심시간 이전에 진행됐던 오전 수순들이고요. 또 요즘에 박정환 구단이 헬스를 그렇게 열심히 한다고요? 네, 헬스를 이제 꾸준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런닝머신만 된다고 해요. 유산소 운동만 하는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살이 빠진 걸까요? 빠졌나요? 네, 좀 빠진 것 같은데 그 베이징에서 열렸던 결승 1, 2국 때도 네. 매일같이 이 호텔 내에 있는 이 피트니스 클럽에 가가지고 러닝머신을 뛰더라고요. 결승전을 앞두고도 네네 운동을 쉬는 날에도 했군요. 네 쉬는 날에도 운동을 하고 대국 전날 1국 전이죠. 1국 전에도 이 헬스장에 가서 러닝머신을 뛰더라고요. 네 체력적인 부분도 사실 이런 큰 승부를 계속하는 기사들에게는 정말 중요하죠. 공부도 열심히 하고 체력 관리도 열심히 하고 이제는 그런 멘탈적인 심리적인 네. 부분에 있어서도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박정환 구단입니다. 자, 응시배 결승전 저희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제8회 응시배 세계바둑선수권대회 결승 5번기 세 번째 대국입니다. 자, 현재 스코어 1대1의 박정환 구단과 탕웨이신 구단. 좌변 쪽에서의 이 절충을 놓고 보면요. 부분적으로는 좌변 흙이 이 한 점을 빡 따내면서 거의 사는 형태를 확보를 했고요. 그래서 좌변 모양은 많이 깨져서 집으로는 흙이 이득을 받습니다만 백에게 있어서 고무적인 부분은 사실 이쪽 세력이 어떻게 이 세력의 위력을 발휘할 것이냐가 조금 의문이었는데 지금 네. 이수와 더불어서 거의 정사각형 형태로 집이 다 났죠. 이쪽이 집이라면 한 30집 또 30집 이상의 실리가 갖추어졌기 때문에 지금은 아마도 박정환 구단 입장에서는 집으로 가도 나쁘지 않다. 네. 굳이 뭐 공격이라든지 또는 상대의 약점을 추궁하는 것보다도 집으로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아까 어깨 지퍼 갔다면 그때도 손바닥 하나였는데 지금도 비슷해 보이기는 지금 하거든요. 지금 좀 큰 손바닥 하나 들어갈 것 같고요. 아 그럴까요? 네. 자 지금 붙이고 하나 젖혀둔 수도 이제 이 돌은 흙이 이 돌은 가볍기도 하지만 전혀 공격당할 돌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들은 흙을 굳혀주는 의미는 있지만 굳혀주어도 아까운 곳이 없기 때문에 교환을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백이 얻는 것은 흙이 3-3에 들어왔을 때 이쪽으로 맞게 되면 이 두 수의 교환으로 인해서 백이 확실히 안전하죠. 네. 뭐 끊어잡더라도 최소한의 집은 백이 확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는 수단은 없죠. 네. 이 다음에 큰 자리가 어딜까요? 네, 그 자리도 놓여지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라고 생각되는 곳인데요. 사실 저는 여기 계속 이을 줄 알았어요. 네. 네, 이 바둑을 볼 때 젖히고 나서 있는 수도 크거든요. 있고 나면 나중에 뭐 이쪽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백돌이 뭐 이런 곳에 오고 또 다시 뭐 차단하는 수를 노리고 이런 쪽을 생각을 했었는데 여기가 놓여지고 보니까 흙이 상당히 바퀴가 깐깐합니다. 그냥 받으면 되는데 이거는 상대의 잽을 그대로 그냥 얼굴에 맞은 셈이고요. 이렇게 받는 것도 비슷해요. 이것도 네, 치받는 수까지 결정을 할 수도 있고 생략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네. 상대의 잽을 그대로 그냥 맞은 느낌이기 때문에 프로기사들은 상대가 크게 펀치를 휘둘러오는 것보다는 이런 잽을 맞는 것을 더 싫어합니다. 더 아픔을 느끼죠. 아, 그럼 좀 버티는 수단으로 붙여가는 수단이 있을 것도 같거든요. 이렇게요. 예.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당장은 나오는 것은 축으로 잡히고요. 방비가 됐고요. 네, 그래서 뭐 백이 강하게 둔다면 하나 젖혀두고 뭐 이런 식으로 둔다든지 뭐 붙여서 둔다든지 네. 이렇게 두는 것도 어려운 진행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은 뭐 바로 여기서 몸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겠고요. 네, 붙여가죠. 어, 붙여가는군요. 이 수 말고는 좀 버티는 수단이 없나 봐요. 그렇죠. 버틴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수는 이 수가 거의 유일한 것 같아요. 다른 수들은 그야말로 그냥 상대의 잽을 그대로 뭐 맞는 그런 수이기 때문에 네. 지금은 뭐 이렇게 두든 이렇게 두든 백이 선수를 잡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바둑에서의 이제 집으로 마지막 큰 곳은 역시 이곳이에요. 그러면은 백이 선수로 이득을 보고 마지막 큰 곳을 차지하기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불만인 거죠. 부분적으로는 이 한 점이 잡힐 수가 있더라도 지금은 이 선수를 잡겠다. 이런 미묘한 곳에서의 이 싸움, 네. 선수를 잡기 위해서의 반발 이런 것들이 사실 그냥 보통의 상대가 선수를 두었으니까 뭐 받으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정말 이런 세계 초인류 고수들의 바둑에서는 이런 미묘한 부분에서 승부가 또 갈릴 수가 있거든요. 네, 지금 목진석 구단도 그렇고 선수들도 그렇고 가만히 네. 차렷하는 수가 있나요? 네, 참 모양으로 보면은 이 좀 재밌는 모양이죠. 네. 어떻게 보면은 두 점머리가 스스로 맞은 듯한 형태가 되고 있는 있지만 네. 이수는 제가 이수를 보고 느낀 점은 박정환 구단의 형세를 나쁘지 않다고 보는구나라고 느낀 것이요. 네. 조금 강하게 둔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곳을 젖히고 날인자로 둔다든지 붙여간다든지 하면
분명히 백이 나쁜 변화는 아닙니다. 좀 더 흙을 괴롭힐 수 있고 좀 더 강하게 몰아칠 수 있는 부분에서 이수는 확실히 그냥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따내는 것은 절대인데 이렇게 두어서 이 한 점만 제압을 해두면 네. 네. 물론 원하는 선수는 흙이 잡을 수 있겠지만 이 정도로 나쁘지 않다라고 박정환 구단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 착수에서도 그 느낌이 나오네요. 간명하게 정리하는 방법을 택했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네. 뭐 지금 선수들도 중앙 부근 중요하게 여기서 진행을 시키고 있고 또 목진석 구단도 좌도 크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근데 그 좌변 부근의 한 칸을 네. 띄어서 좀 급소 자리라고 해야 할까요? 이 부근이죠. 네, 네. 두어가면 흙도 못 살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여기도 좋은 자리예요. 아마 어느 정도 중앙이나 좌학이나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백은 여기를 두려고 할 거고 네. 반대로 흙은 이쪽으로 아마 안정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근데 지금 백이 여기를 두어도 당장 크게 공격을 할 수 있는 돌은 아닌 것이 흙도 탄력이 많거든요. 우선은 빵 따냄이 있기 때문에 한집 모양이 거의 나 있고 네. 좌하에서도 한집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죠.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행마를 하게 되면 연결도 어렵지는 않습니다. 한 칸으로 뛰는 행마가 있었군요. 네, 그래서 백의 입장에서는 여기가 나중에는 좋은 자리지만 지금 자칫 잘못하다 이곳에서 후수를 잡게 될까 봐 여기는 이제 조금 섣불리 두지는 못하고 있는 거죠. 다 다른 중요한 곳을 다 해결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곳은 그 다음에는 아주 좋은 곳입니다. 정한 구단이 바둑을 편하게 진행시키고 있는데요. 네, 그곳 잡는 데까지 흑이 원하던 선수를 잡았습니다. 다만 백이 이 부근에서 벌어들인 실리만 하더라도 지금 백이 이 눈목자로 왔을 때요. 여기서만 한 10집 이상이 붙었죠? 네. 붙었고 나중에 이곳은 밀고 끊었을 때 아주 골치가 아파요. 잡아야 되죠? 네. 하나 나가고 단수 치게 되면 이것은 흙이 대책이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되면 바둑이 바로 끝나는 노림이 네. 남아있죠. 그럼 밀고 나가서 끊었을 때 흙에 뭐가 있을까요? 여기를 하나 늘어두면 되긴 해요. 여기를 하나 늘어두면 밀고 끊었을 때 호구가 선수잖아요. 예. 근데 여기를 먼저 늘어두지 않으면 지금은 또 백이 고분고분 해주지 않죠. 또는 일로 이쪽으로 이어서 늘면 이제 있는 것이 아니라 우상 쪽이 위험하거든요. 네. 흙도 여기를 하나 늘어두면 안전한데 또 부분적으로는 손해이기 때문에 섣불리 두지를 못하고 있고요. 자, 여기까지가 점심시간 이전의 수순이었죠. 이제 오후 대국이 속개가 되겠습니다. 어떻게 그 점심 시간이 주어지는 네. 동안 밥을 잘 먹는 기사가 있고 못 네. 먹는 기사가 있다고 들었는데 네, 네. 박정환 구단은 어떤 편인가요? 이 1, 2국 때는요. 이 호텔 1층 이제 식당에서 점심 식사를 하는데 관객 이 제가 직접 동행을 하지는 못하게 됐고요. 네. 한국계 관계자 한 분, 그리고 박정환 구단, 또 저쪽에서도 중국 측 관계자 한 분, 그리고 탕웨이신 구단 이렇게 그렇게만 식사를 하게 되었는데 또 대국도 이제 몇 시간 동안 마주보면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식사도 둘이 마주보게 이 자리를 마련해서 이렇게 했다고 해요. 아, 그래야만 했던 거군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나중에 한국계 관계자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한 식사 밥이 나오고 한 10분도 안 돼서 박정환 구단이 한 몇 숟가락 뜨고 방으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아, 그 점심 시간 주어지는 동안 밥을 먹고 이제 호텔 방에 가서 쉴 수는 있는 거군요. 네, 네. 어디서 듣기로는 한 시간이 너무 긴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다고 하던데요. 네, 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백이 이곳을 붙이고 젖혀두었기 때문에 흑이 돌 수 있는 최선의 수법은 지금처럼 3-3 그리고 끊어 잡는 수를 선수로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 수로 부분적인 수법은 입구자를 두고 이렇게 두면은 안에서 살 수는 있어요. 이런 수가 분명히 있는데 네. 네, 이것은 이 귀에서 산 득보다 실이 더 큽니다. 뭐 여기를 두 점머리를 맞는다든지 네. 나중에 이쪽으로 왔을 때 흙 전체가 열버진다든지 해서 지금은 또 후수지 않습니까? 이렇게 후수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과 같이 두텁게 끊어 잡는 것이 정수고요. 네, 만약에 주위가 좀 두텁다면 네. 아까처럼 입굽자로 사는 방법이 좋은 그렇죠. 방법이 되겠네요. 네, 만약에 이곳이 단단하게 다 지켜져 있고 다른 곳에 피해볼 것이 전혀 없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귀사리하는 수법이 남아있어요. 저는 지금도 약간 제가 느낀 박정현 구단의 착수들은 확실히 형세를 괜찮게 보고 있구나라고 느낀 것이 지금도 저는 여기를 두면 흙이 어떻게 받아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이스로도요. 이스로도 여기를 두고 보여드린 참고도대로 네. 이쪽을 끊어가면 부분적으로는 흙이 대책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박정환 구단이 그 수를 못 봤을 리는 없고요. 그냥 지금처럼 두어도 흙이 여기를 후수로 받는 것은 이미 한 수를 여기 투자하는 것은 백이 그냥 큰 자리 끝내기 차지해도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굳이 변화를 만들어내지 않고 있는 박종환 구단인데 네. 정말 박종환 구단이 바라보는 만큼 백이 여유가 있는지 형세 판단을 좀 해볼까요? 지금 집을 한번 네 한번 살펴보죠. 흙집은 이곳이 여기는 나중에 백이 나와 끊어서 정리하고 이렇게 되는 곳이죠. 한 18집 정도 나 있습니다. 20집 약간 넘고요. 이곳이 하변 우아쪽부터 하변 돌아간 것이 여기가 서로 좀 애매하긴 하지만 30집이 약간 넘어요. 지킨다고 본다면 37집 만약에 네 흙이 여기를 지킨다고 보고 개관하면 37집 이곳이 약 5집 정도 봐야 될까요? 흙이 이곳을 지키면 60집이 좀 더 나는 이 실리를 확보를 하고 있네요. 흙의 실리는 지켰을 때 60집 백은 흙은 여기를 이쪽 이런 식으로 끝내기를 할 거고요. 중앙이 꽤 커졌는데요. 네, 중앙이 이 경계선이 조금 애매하긴 하지만 40집 가까이 납니다. 네. 이렇게 두어도 40집에서 약간 안 되는 정도. 아마 이곳 이런 곳까지 약간 살이 붙는다면 40집은 봐줄 수가 있겠네요. 40집 여기는 아까 입구자까지 네 입구자가 선수였죠. 한 6집 뭐 45집은 착실하게 나 있는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여기가 13집은 확실하게 나 있죠. 네. 그러면 벌써 58집이에요. 네, 58집. 그러니까 그냥 중앙이 다 집이라고 만약에 판단을 한다면 40집이 나 있다고 한다면 흙이 이런 곳 지켜서는 지금 덤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네. 말씀드렸듯이 여기를 지켜서도 지금 집으로 여기를 지켜서 후수로 이제 백에게 선수를 내어준다면 집으로도 지금 흙이 약간 어렵다는 거죠. 네, 지금 우변도 남아있는 상황에서 흙이 중앙 부분 깨러 들어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지금 뭔가 지금도? 네, 당해신 구단도 노림이 워낙 좋은 바둑이기 때문에 네. 뭔가 중앙 쪽을 지금 손을 쓰지 않으면 중앙이 확실히 경계선이 그어지는 순간 이 바둑은 점점 덤이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이 이 늦기 전에 마지막 중앙 쪽에서 뭔가 득을 볼 수 있는 기회라고 본 것 같아요. 이쪽으로 끊는 것은요? 이쪽으로 끊는 것은 여기 나왔을 때가 약간 좀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 있네요. 만약에 미는 수가 나중에 선수로 듣는다면 네. 뛰는 수가 지금 선수거든요. 여기는 밀고 여기는 여기까지는 흙에 걸리죠. 뛰었을 때 만약에 모두 잡으러 간다면 밀 때 받을 수가 없어요. 받으면
장문이 성립됩니다. 네. 이런 노림들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쪽으로 끊더라도 지금은 이 붙이는 수가 이 선수로 듣고 있기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빠져나온다든지 했을 때 뭐 이쪽으로 나올 수도 있고 모양 형태로는 이렇게 둘 수도 있겠네요. 끼웠을 때 이렇게 되는 진행은 백이 잘 안 됩니다. 좌변이 걸려 있어서 장문과 느는 수가 거의 맞보기죠. 여기든 여기든 끊어올 테면 끊어와 봐라. 이한점이 움직이는 수 또는 좌변 쪽, 이쪽 맛 이런 것들을 노리면서 타계를 해낼 수 있다. 이런 것이 탕웨이 신구단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변이 네. 백이 먼저 간다면 좀 곤란한 거 아닐까라는 얘기를 저희가 해왔잖아요. 네, 그렇죠. 미는 수가 항상 있죠. 지금은 흑이 먼저 여기를 뒀기 때문에 네. 뭐 차단이 되는, 혹시라도 차단이 되더라도 백도 당장 끊어가기에는 중앙이 깨질 수 있는 염려가 있죠. 그러니까 저는 만약에 제가 백이었으면요. 뭐 제가 백이고 제가 응시의 결승을 두고 있을 리는 없겠지만 제가 뭐 다른 시합에서 백으로 이런 국면을 맞이했다라면 여기 받은 수로요. 저는 네. 일단 궁금해서 여기를 뒀을 것 같아요. 어떻게 받았는지 네. 상대가 어떻게 받는지 모르니까 우선은 네. 모르니까 여기를 두었을 것 같아요. 막았다면 끊어가는 것까지 다 하실 거예요. 네, 건가요? 막으면 바로 이제 끊어가겠죠. 네. 뒤로 받았어요. 아, 네. 그 수가 우선은. 정면 대결은 피한 거죠. 이쪽이나 이쪽으로 끊는 수보다는 네. 지금은 뒤로 막아서 그냥 이 정도라면 백도 깔끔하게 막혔지 막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더 나오는 것은 그때는 이렇게 끊어가 버리면 이제는 흑이 이 안에 수술을 내기는 어렵다고 본 거고요. 이쪽으로 두더라도 지금은 막아서 약점도 남아 있고 여기만 깔끔하게 막으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아까 중앙 그리고 아래쪽에 조금 더 붙을 거 우산까지 해서 한 45집 봐줬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거의 반면 승부였어요. 반면 승부 그렇죠. 약간 이제 애국심이 들어간 계가로 반면 승부였는데 네. 완벽하게 뭐 반면으로 비슷하다라기보다는 반면으로는 흑이 좋긴 좋겠죠. 그런데 뭐 확실히 그냥 밋밋하게 계가로 가서는 흑이 덤이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아 여기는 이런 수가 있을 수는 있겠네요. 제가 지금 생각하니까 여기를 둘 때 막는 것은 확실히 안 되거든요. 네. 이거 뭐 몇 번을 봐도 막는 것은 흑이 대책이 없습니다. 이렇게 뚫리게 되면. 그래서 제가 처음 생각한 수는 밀었을 때 이렇게 두면 어떻게 되나 봤는데 여기도 여기를 붙이면 흑이 다음 수가 없거든요. 네. 응수 두절입니다. 치받으면 바로 끊기고 반대로 여기를 두어도 끊게 되면은 역시 관통이 되죠. 네. 지금 여기를 두면 이런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붙인다면요? 붙이면 아, 이것도 근데 수가 백이 수가 없는 건 아니네요. 이렇게 두고 끊어 잡으면 늘어서 네. 역시 차단이 됩니다. 역시 여기만 늘어져 있으면 흑이 견딜 수가 있는데 지금도 흑의 입장에서는 신경이 쓰이는 거예요. 여기를 계속 내버려 두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 늘어두든지 아니면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이 노림은 흙을 좀 괴롭힐 겁니다. 그렇다고 이 탕웨이 신구단의 형세 판단은 여기를 후수로 받자니 이제 아까 말씀하신 이곳 좋은 자리 뺏기죠. 또 여기도 이제 백이 선수를 잡고 올 수도 있고 판이 점점 덤이 부담스러운 가운데서 판이 점점 좁혀지거든요. 때문에 흑의 입장에서는 중앙에서 뭔가 변화를 이끌어내면서 이쪽도 선수로 지키는 방법 이런 것들을 아마 강구를 할 겁니다.
일단 아래쪽으로 늘어서 응수를 물어봅니다. 응수타진을 겸해서 이쪽에서 백의 응수 여하에 따라서 부분적으로 안역을 만드는 수를 남겨둘 수만 있으면, 예를 들어서 여기는 나중에 언제든지 선수죠. 백이 응수를 어떻게 하느냐를 보고 백이 흙이 탈출이라든지 또는 안에서 안역을 만드는 수가 있으면 이제 이 노림이 조금 흙의 입장에서는 간접적인 보강이 되는 거죠. 네. 이 노림에 대한 보강이요. 저도 뭐 세계 대회 이제 직접 참가를 하기도 하고 또는 중요한 대회 뭐 코치라든지 단장으로 가면서 탕웨이신 구단의 바둑을 여러 판 봤는데 대부분의 기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노림이 강한 바둑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좀 음침한 바둑이다 이런 표현을 쓰거든요. 그만큼 오늘 바둑처럼 꾹꾹 참아두다가 예. 뭔가 상대 진영이라든지 상대 집에서 수를 내 가지고 이제 역전승을 거두는 바둑이 많았어요. 정말 예상치 못했던 자리, 없을 것 같은 네. 그런 자리에서도 수를 만들어냈던 기사거든요. 그만큼 그런 곳에서의 수읽기가 뛰어나다라는 말도 되겠고요. 또 멘탈 부분에서는 그만큼 참을성, 인내력이 강하다라는 네, 반증도 되겠고요. 네. 재작년 삼성화재배 준결승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이 두 선수가 이제 삼성화재배 준결승 3번기에서 만났는데 당시 이제 탕웨이신 구단이 승리를 거뒀는데 승리를 거둔 두 판 모두가 박정원 구단의 집 안에서 수를 교묘하게 내면서 이제 역전승을 거뒀던 기억이 남거든요. 그런 경험이 있다면 네. 아무래도 대국을 하면서 좀 기억이 되살아날 것 같기도 하고 신경이 쓰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떤가요? 좋은 쪽으로 데뷔를 한다면 그런 상대의 강점이나 또 노림에 대해서 데뷔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안 좋은 기억 때문에 트라우마로 남는다면 그건 곤란하겠죠. 근데 아마 박정원 구단 정도라면 이 탕웨이신 구단의 바둑에 대해서 잘 아마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노림이라든지 그런 부분도 준비를 잘 했을 거고요. 아까 이제 박정원 구단이 최근에 헬스를 하면서 몸을 이제 단련시킨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사실 결승 1차전 1, 2구 때 좀 하마터면 정말 좀 철렁했던 순간이 있었어요. 이 박정원 구단이 시합 전날 저와 이제 저녁 식사를 하고 이제 각자 방으로 돌아가서 이제 뭐 쉬고 내일 잘 돌아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저도 방에서 쉬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으로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사부님 잠깐 올라와 주실 수 있나요? 방에 이제 잠깐 올라와 주실 수 있나요? 이게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네. 무슨 일인가 올라갔더니 박정원 그랬더니 헬스장에서 이제 런닝머신을 뛰다가 안경을 벗어놓고 옆에 벗어놓고 런닝머신을 하다가 안경이 떨어지자마자 밟은 거예요, 안경을. 네. 그래서 근데 정말 다행인 게 알이 깨진 게 아니라 이 안경이 폐에 네. 접촉 부분이 약간 이제 좀 늘어났더라고요. 그래도 안경이 그렇다면 바둑 둘 때 신경 쓰이지 않나요? 좀 신경이 쓰이겠죠. 그래서 네. 근데 쓸 수는 있었어요. 그 상태에서는. 쓸 수는 있어서 좀 만지작만지작 거리다가 그냥 이 다음날이 바로 결승 1국이었으니까 이 상태로 내일은 어쩔 수 없이 두고 대국이 끝난 다음에 안경점을 그 부분의 안경점을 찾아가 보자라고 얘기를 하고 이제 저는 방으로 내려왔습니다. 네. 그리고 휴식을 다시 취하고 있는데 한 30분 후에 또 메시지로 이번에는 한 번 더 올라와 주실 수 있나요? 불안한데요? 네, 그래서 무슨 일인가 가봤더니 네. 이번에는 안경테가 뚝 끊어져 있는 거예요. 아까는 그냥 조금 연결 부분이 불안한 정도였는데 네. 왜 갑자기 박정원 구단이 원래 상태로 복귀를 시키려고 하다가 안경테가 뚝 끊어진 거예요. 어떡하나요? 네, 그래서 큰일 났다. 이건 정말 큰일 났다. 헛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네. 그래서 혹시 안경을 벗고 대국할 수 있냐고 물어봤더니 좀 힘들 것 같대요. 눈이 좀 많이 나쁜 네. 편이죠. 그래서 힘들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안경테를 붙잡고 저도 한 20분 동안 씨름을 했습니다. 이 네. 접착 부분이 좀 미묘하게 돼 있어가지고 잘 끼워야 되는데 이게 될 듯 될 듯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한참 씨름을 하다가 결국은 그래도 맞추긴 맞췄습니다. 그래서 좀 헐렁하긴 하지만 쓸 수는 있는 정도로 맞춰서 겨우 1국에 임했거든요. 네. 만약에 그때 정말 안경을 못 쓰고 대국을 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약간 좀 네. 집중하기 힘들죠. 그렇죠. 나중에 생각해보면 약간 가슴 철렁한 부분도 있었는데 다행히 1국 승리를 거두고 또 대국 끝나고 바로 부근의 안경점 가서 네. 이제 원상태로 되돌려놨는데 그래서
그런 얘기도 했어요. 이런 중요한 시합에서는 이제 여분의 안경도 가지고 다녀야겠다. 아, 그래서 네. 박정환 구단 지금 사진은 아닌데 안경이 네, 바뀌었나요? 네, 바뀌었어요. 아, 네. 박정환 구단 제가 알기로는 입단 전부터 한결같이 똑같은 안경을 써왔었거든요. 네. 항상 그 코에 거는 안경이죠. 네, 무태 안경. 네. 아, 그래서 안경이 바뀌었었군요. 목준석 구단 없었으면 어떡할 뻔했죠? 저 없었어도 뭐 잘 맞췄겠죠. 아니, 목준석 구단이 없어서 혼자서 하다가 부러뜨려가지고 한 거니까. 네. 아, 그런 일이 있었군요. 어떻게 보면 1국에 그 역전승 할 수 있었던 것도 다시 또 안경이 맞춰지면서. 정말 놀랐다기보다 신기했던 게 보통 안경을 밟으면 정말 발로 밟았는데 안경을. 테만 그래도 알을 밟지 않고 테만 이렇게 살짝 밟았다는 게 정천만 다행이더라고요. 그 시간이 밤 한 10시 반 정도였거든요. 저한테 연락이 왔던 시간이. 만약 그대로 그 복귀가 안 됐다고 한다면 안경장도 그렇죠. 다 문을 닫았을 시간이네요. 그렇죠. 그렇게 됐다면 목준석 구단의 안경이라도 빌려줘야 되는 건가요? 지금은 네. 그 박정환 구단이 여분의 안경을 들고 다닐 수도 있겠네요.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난번에 경험이 있기 때문에. 자, 흙이 늘어둔 장면에서 좀 고심을 하고 있죠. 가장 쉬운 건 막는 건데요. 막으면은 중앙집은 확실히 보전이 됩니다. 다만 흙이 뭐 나중에 이쪽을 끊는다든지 하는 이 노림수가 남기 때문에 여기를 이어서 만약에 흙을 나오지 못하게 한다면 가장 깔끔한데 역시 맛은 좀 남아있죠. 여기를 나오고 나오고 두 번 미는 게 선수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이것도 뭔가 백의 입장에서는 많이 당한 느낌이에요. 날일자에 이은 늘어둔 수도 탕웨이싱 구단의 우선 좋은 응수타진입니다. 좋은 시기에 여기를 후수로 지키는 것은 확실히 대세에서 뒤지니까 지금 끝내기 승부에서는 백에게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응수타진을 통해서 이곳을 이제 손을 대지 않고 지키거나 아니면 백에게 최대한의 약점을 남겨두거나 이런 것이 지금 흑의 응수타진의 이 목적이거든요. 그 이국 얘기로 돌아가 보면 네. 박정환 구단이 이 40분을 넘겨서 벌점 넉 네. 점을 받았다고 들었거든요. 네. 그게 아니었으면 박정환 구단의 한 점 승리였어요. 그 반상에서는 한 집 승리를 거뒀습니다. 그런데 그 바둑이 박정환 구단이 정말 집념에 역시 또 추격을 하면서 미세한 승부까지 이끌고 갔는데 네. 내용 면에서는 이미 중반에 박정환 구단이 두 집 벌점을 받았고 또 끝내기 장 끝내기 들어가면서 이미 네 집 벌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탕웨이싱 구단은 벌점까지 대국 종료 순간에 벌점까지 18초인가를 남기고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탕웨이싱 구단은 이미 박정환 구단이 네 집을 벌점을 받은 상태에서 그냥 좀 어찌 보면 마음이 푸근해져서 좀 스톤이 빨리 나가면서 실수를 많이 했어요. 탕웨이싱 구단도 그렇게 여유가 있진 않았군요. 네. 18초가 더 지났으면 탕웨이싱 구단도 두 집 벌점 받는 상황이었고요. 네. 그래서 이 바둑이 끝나고 나서 복귀할 때 이제 위빈 이 중국 국가대표팀 감독이 아니 끝내기에서 뭐 이렇게 두고 이렇게 두고 손해를 왜 이렇게 많이 받느냐라고 얘기를 하니까 약간 질책성 발언을 하니까 탕웨이싱 네. 구단이 아 이때는 이미 상대가 내 집 벌점도 받았고 이미 이겨 있는 상황이라서 빨리 두었다라는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그 바둑에서도 이 정말 박정환 구단의 집념을 이 승부에 대한 바둑에 대한 집념을 볼 수 있었던 것이 그 바둑 끝나고 복귀를 그 끝나자마자 두 기사가 하는데 박정환 구단이 이제 패착을 찾기 위해서 보통 이 기사들이 복귀를 할 때 패착을 찾잖아요. 그런데 뚜렷한 패착을 잘 못 찾는 거예요. 그 바둑에서는. 그래서 중반 해보고 또 종반 끝내기 다 해보고 이 변화 저 변화 다 해보고 또 자신에게 유리한 그림이 잘 안 나오니까 초반까지 돌아가서 또 처음부터 다시 해보고 네. 초반부터 또 중반 갔다가 다시 초반 갔다가 이러기를 수차례를 반복을 하는데 박정환 구단이 하는 또 탕웨이싱 구단은 거기에 다 이제 맞춰줘서 복귀를 두 기사가 같이 하는데 아, 함께 했던 네, 거군요. 한 1시간 반을 계속 진짜
패착을 찾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네. 결국은 중후반에는 역전의 기회가 뭐 별로 없었다라는 것이 결론이었고 초반 변화가 나빴다는 것이 이제 박정환 구단의 결론이었는데 그만큼 자신의 패착, 패인을 찾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정말 몇 번을 초반 중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네. 이 패인을 찾는 모습을 보고 아 정말 이래서 박정환 구단이 정말 대단한 승부사구나. 엄청나게 열심히 하는구나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그날 대구 끝난 시간만 한국 시각으로 7시였거든요. 네. 네, 또 거기에 함께 검토해준 탕웨이신 구단도 네, 그렇죠. 고마운 것 고마운 같아요. 거죠. 사실 복귀를 할 때 누군가가 옆에서 같이 의견을 내주고 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네. 특히나 대구 상대자가 이제 같이 의견을 내줄 때는 더 많은 것을 알 수가 있고 아, 이때 상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혼자 복귀하면 좀 애매할 때가 많아요. 네. 이게 좋은 수인지 나쁜 수인지 판단이 잘 안 될 경우가 많은데 역시 그 2구 끝나고 나서의 복귀 그 순간은 정말 프로기사들이 볼 때도 좀 정말 충실한 공부가 되겠구나라는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참 책 한 권으로 만들어도 될 만큼 네. 정말 복귀 그런 대단한 네. 복귀를 했을 텐데 그 탕웨이신 구단도 예전에 바둑 두는 자세에 있어서 질책을 많이 받았잖아요. 네. 근데 그런 부분도 많이 달라졌다고요. 최근 들어서 이제 한국 기사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보면 예전에는 사실 탕웨이신 구단이 확실히 그런 좀 구설수에 오르지 않았습니까? 뭐 대구 매너라든지 여러 가지 면에서 구설수에 올랐는데 박정환 구단도 1, 2국 때 보면은 별로 이렇게 신경 쓰이지 않는다. 많이, 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며칠 전에 이제 이세돌 구단의 이야기를 들어보아도 탕웨이신 구단 대구 매너가 상당히 좋아졌다. 이번 삼성화재배 대국에서도 뭐 전혀 그런 비매너 같은 것은 느낄 수가 없었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탕웨이신 구단도 이제 벼가 익어가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네. 자, 박정환 구단과 탕웨이신 구단. 이번 결승 3국은 중앙이 아주 중요해 보이는데요. 중앙에서 어떤 변화가 그려질까요?